XSFM입니다. 2021년 첫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마우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예? Yeah? 본격적으로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 트럼프의 패배와 1월 6일 상하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추인이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이 판국에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고자 했던 그 QAnon들, 그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패배하지 않는 지도자가 패배했을 때 어떤 세계로 가게 되는가? 분노의 5단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처음에는 부정. 수용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한참 걸린다. 한참 걸리죠. 그분들이 지금 자기 뇌를 세탁하는 단계로.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트위터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재미 동포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창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시간선. 혹은 이제 그 라이트노벨 용어로 하면 이제 세계선이라고 하죠. 몰라요. 평행우주? 평행우주. 예, 평행우주를 지금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익명을 사용하시는 진 코센세이라는 분이 군사 내부 폭로자라고 자칭하고 있어요. 네. 이분이 창조한 개념 중에 하나가 12개의 타임라인입니다. 군사 내부 폭로자 출신이면은 네. 그 전에 폭로자 출신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폭로자에서 은퇴한 거고. 어, 그렇죠.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 그런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 개념을 이 설명을 하는 네. 그런 걸 이제 공유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12개의 타임라인 중에서 미국 대선 승자가 공인되는 1월 6일에 트럼프가 이긴 타임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우리의 타임라인은 12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각각의 타임라인에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있으며, 각각의 나의 의식적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 이거 성가병이 와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가끔 이 타임라인들의 일부는 선택에 따라 이벤트와 결과물들이 동일선상으로 겹치기도 한다. 타임라인 간의 이동은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선택은 가짜 선택이 아닌 진심과 확신에 찬 선택이어야 함. 믿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가 뽑혔다고 믿고 있으면 트럼프는 뽑힌 거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뽑히는 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가 뽑힌 타임라인으로 이미 뽑혀 있어요. 가시는 거예요. 저희랑 같은 타임라인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쪽 타임라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 그럼 일단 우리한테는 방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염. 트럼프 타임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타임라인의 현실로 갈아탈 것이고 바이든의 타임라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현실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이 그 탐 크루즈 주연의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바닐라 스카이의 내용이죠. 주인공은 그냥 누워 있어요. 미국 상하원의 발표 뒤에 네. 과연 이분의 타임라인에는 어떤 트윗이 올라올 것인가? 심지어 취임도 하는 이쪽 타임라인에서 페어웨이를 보내드립니다. 네. 잘 가시고요. 못 들으시겠지만 언젠가 즐거운 날에 다시 만나뵙기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그래서 오늘은 자칭 우파 유튜버들의 현실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토바보는 시간으로 좀 꾸려보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거의 계절과 그리고 유튜브입니다.